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 분들 몇분 계시겠지만,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 둘 중에 하나의 직업을 대부분 갖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나는 공무원이고요. 하나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직업 모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통 선택을 하게 돼요. 높은 연봉이라던가 아니면 안정성이라던가 하는 문제들이요. 경제적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직업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슬프게도 이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네. 더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실업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린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회적 변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제가 설명하려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잠시만요.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비판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경제 체제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아래서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요. 우리의 경제는 조금 성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어요. TV에서 잘 보셨겠지만요. 아까 봤던 이 슬라이드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수십 명이 죽고 다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졸음운전을 한 버스기사 잘못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결국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어쩔 수 없이 졸게 되신 거죠. 네, 안타까운 사고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돈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시다가 지하철에서 수리공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학교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와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자유주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법적인 문제로 가요. 뭐 헌법재판소에 뭐 헌법 소원을 건다던가. 근데 그런 일은 사실 잘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길거리에 나와요.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죠. 근데 시위를 하는 것도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결성하거나 정당을 만들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좀 좋아져서요. SNS를 통해서 특정 사건을 어떤 이슈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최근에는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네,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몇개안 되는 사회 변화의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의 문제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집단화를 시키면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를 인식한 정치인들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요. 결국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문제를 바꾸긴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권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접적인 움직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설명하려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요, 이런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신자유주의에서 생겨났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기업의 형태를 사용하게 돼요. 즉, 돈을 벌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개념적인 문제로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신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탄스슈즈라고 하는 신발 회사인데요. 사회적 경제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발의 기본적인 모토는요, 원 폴 원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원 폴 원. 내가 신발을 하나 사면요, 내가 산 신발이랑 똑같은 신발이 사이즈만 바뀌어서 아프리카에 신발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이 돼요.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에는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땅이 아니죠. 질병에 걸릴 수 있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을 다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게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탐스슈즈에서 신발을 사요. 그러면 제가 산 신발 하나가 이런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겠죠? 그럼 아이들은 물을 기를 수도 있게 되고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학교를 가게 되면 중요한 점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신발을 그냥 하나 샀을 뿐인데 아프리카의 질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가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신발을 사냐, 그건 아니란 거죠. 신발을 사는 건 결국 내가 예뻐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야 신발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신발을 누가 사냐, 바로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신게 돼요. 왜냐? 나는 개념 있는 연예인을, 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또는 그런 나는 이렇게 쿨한 연예인이다, 나는 뭐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탄스슈즈를 막 신고 다니면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굳이 홍보비를 들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탄스슈즈를 신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신발이 가게 되면서 아프리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내 돈 들여서 신발 사서 기부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라는 게 단순히 남을 돕는다라는 개념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조금 다른 부분을 볼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민달팽이 유니온. 네,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어디서 살지 잘 곳을 고민한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수능을 치실 거고, 수능 잘 치실 거예요 아마, 제발. 근데 그러면 수능을 잘 쳐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기숙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통금도 걸려 있고요.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울에서 자취를 할 거냐, 심지어 대학가에서 자취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여성분들은 안전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사립대 학비도 내주고 비싼 방세도 내주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방에
들어간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돼요. 이런 이 방 딱 보면서 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기준이 2011년이요. 지금 몇 년 지났죠? 6년 지났어요. 이 방이 몇 만 원이 됐겠어요? 대충 제가 볼 때 4, 50만 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학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방이 2평이에요. 2평에 30만 원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이는 게 아파트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라는 아파트예요. 타워 팰리스라는 아파트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전세가가 가장 비싼 부의 상징이 되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 타워 팰리스가 한 달, 그냥 한 달 빌리는데 거의 천만 원 넘게 들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얘랑 비교를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수학 잘 아시죠? 수학 잘 하시니까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2평짜리 고시원을 30만 원 내고 살아요. 1평이 얼마죠? 15만 원이요. 15만 원인데 타워팰리스가 1000만 원이지만 120평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임차료, 임차료는 그러니까 빌리는 비용을 얘기해요. 내가 내야 되는 비용. 평당 임차료를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고시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비싼 평당 비용을 내면서 이런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서울에 대학을 갔을 때의 미래예요. 이게 현실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강남구에 있고 막 역세권이고 막 해 뜨거워지는 거 잘 보이고 막 이런 아파트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방 좀 많은 아파트를 빌려요. 빌려서 방이 한 네다섯 개 있고 화장실도 막 서너 개 있어요. 그런 정도를 한 다섯 명이서 산다고 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을 내고도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쉐어하우스라는 기본 개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나오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쉐어하우스라는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빌리고 아파트에 뭐 사람들마다 돈을 각출한 다음에 좀 큰 아파트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달팽 유니온은 뭐 단순히 이렇게 집을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이 민달팽 유니온이 결성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살 곳이 열악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곳에 살긴 싫다 이거죠. 그런 문제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인식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모아서 아파트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대학생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인식해서 문제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동시에 대학생인 거예요. 스스로 본인들의 사회적 문제, 대학생들이 열악한 주거 공간이라는 문제를 직접 스스로 해결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 뭐 봤던 뭐 타워 팰리스가 비싸다, 고시원이 비싸 이런 거를 이해하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처한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내가 해결을 한다. 이런 개념을 제가 소개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쳐다봐야 될 부분은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제가 사회적 경제는 그 앞에 다른 뭐 시위를 한다던가 시민단체라던가 이런 방법보단 좀 더 직접적이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를 했을까요? 아니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생들이 아파트를 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얻었어요.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근데 단순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요. 그러면 여론이 생기겠죠. 여론이 생기면서 정부도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원금을 막 주고요. 뭐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선순환적 모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그 과정에서 여론 때문에 도와주게 되는 선순환적 모델로 가게 되는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적 경제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좀 이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어떤 걸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이런 지점이에요. 아프리카의 가난이랑 아프리카의 질병 문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회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지점이나 나도 좀 집 같은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지점,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이런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탐스슈즈가 지금 2013년 마지막 기준으로 연매출이 5천억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대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달팽이도 아무 자본 없이, 아무 지원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자본을 가지게 됐고,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에 지금 지불을 내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 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뭐 돈을 벌고 싶은 욕심 하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랑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이상적인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신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앞길을 고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